저희 회사는 한우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한우 수출 전문 기업이고요. 내년에 특히나 더 한우 수출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도 하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야기들을 많이 수렴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현지 홍보를 같이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달에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한우를 론칭을 하게 됐는데, 이 론칭 행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나 이번에 정황근 농림부 장관님께서도 직접 방문해 주셔서 한우 제품에 대해서, 우리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장관님께서 또 보증을 해주시고, 저희 업체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셔서 굉장히 또 감사했고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우 수출을 시작으로 한돈, 그리고 한우, 한돈, 부산물, 그리고 축산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는 축산물 수출 전문 회사입니다. 홍보 영상물 등을 이용 또는 제작해 주셔서 해외 소비자들한테 한우를 알리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한우 사육 기술, 도축, 가공, 유통 과정까지 이런 거를 아주 투명하게 공유해 줌으로써 신규 시장 개척할 때나 기존 바이어 상담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애로사항이라 하면 대표적인 건 최근에 발병하는 럼피스킨 질병인데요. 10월 말에 럼피스킨 질병이 발병을 해서 11월 중순까지 딱 거의 좀 한 달 조금 되게 수출을 못하고 있어 막혔거든요, 수출길이. 정부의 발빠른 조치 덕분에 빠르게 해소돼서 다시 수출이 되게 됐는데, 그 축산 관련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좀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최장 1년까지 수출이 중단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대상 주식회사는 1956년 창립 이래로 미원 브랜드를 시작으로 종가 브랜드, 김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식품 종합기업입니다. 김치는 아시다시피 이제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신선도가 유지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도 그런 거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국의 김치의 신선도 관리나, 그다음에 건강한 식재료에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김치가 어떤 상태로 숙성됨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현지한테 많이 홍보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김치가 아주 건강하고 이제 타 국에 비해서 훨씬 오랜 전통의 기술로 상품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치 산업은 이 배추의 원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배추도 특정 시즌에만 자라고 수확이 되기 때문에 배추의 원재료 공급이나 그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출하기가 어려운 식품군인데, 정부에서 다양한 재정 지원이나 비축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산하기관을 통해서 우리 기업체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도에 설립한 스타트업이고요. 단시간 내에 스마트팜 식물공장 쪽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단순히 이제 식물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푸드텍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이제 선택이 되고, 정부 자체에서 스마트팜 분야를 관심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우연찮게 또 타이밍이 겹치면서 좀 많이 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사실 작은 이제 스타트업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갔을 때 훨씬 더 신뢰를 가지고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컸던 건 언어적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아무리 통역을 하더라도 오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뉘앙스가 좀 다르게 전달될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좀 서로 많이 파트너들끼리 생겼던 것 같은데, 그건 결국에는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소통하면서 해결을 했던 것 같고. 네, 저희 우듬지팜은 반밀폐형 유리온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스테비아 토마토 시장을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을 했고, 지금까지 키워온 선구자이자 현재 국내에서 최대 기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쪽에서는 이제 저희 해외 쪽 업체를 저희 쪽에 연결을 좀 해주시기도 하고, 해외의 이제 경제사절단이라든가 해외 쪽 행사 네덜란드가 이제 이 스마트팜 쪽에 아주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어떤 행사가 진행되거나 할 경우에 저희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네트워킹도 되고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